첫 곡부터 이렇게 봄을 열어주셔가지고 네. 멋집니다. 홍데이트가 이게 두 번째부터 이렇게 제가 오늘 생각을 했죠. 네. 그 우리 홍일 씨가는 홍데이트가 앞으로 이제 크게 번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네. 이제 두 번째 그 2편부터 이제 초대가 돼서 노래를 한다면 과연 우리가 노땅 노래를 또 할 것인지 예. 예. 근데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아, 우리가 우리 걸 다 버리는 네. 게 아니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뭐 젊은 친구들 노래가 아 그리고 요즘에 네. 레트로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옛날 노래를 네.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 리메이크 젊은 분들이 예, 그렇죠. 리메이크되고 네. 리메이크되고 특히나 이소라 선배님 우리가 했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네. 말아요도 다 어린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렇죠. 예. 시즌 2를 보더라도 예. 오히려 더 그런 노래들이 예.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다시 재해석된다라는 게 되게 좋긴 한데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거꾸로 그렇죠. 거꾸로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고자 했던 예. 그 노력이 저 너무 감사합니다. 홍데이트를 위해서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너무 이게 좀 그 근데 제가 저 얼마 전에 저기 어깨가 심하게 다쳐서 네. 작년에 알죠 예. 제가 근데 이렇게 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언제든지요. 예. 예. 제가 이렇게 젊은 잠깐만 젊은 노래를 나름대로 열심히 불러놓고 예. 또 몸을 이야기한 아이고. 아이 몸은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예. 그거는 또 우리가 예. 인정을 해야죠. 예. 예.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인스타라방에서요. 예. 정말 보기 힘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짧은 나방을 하셨는데 예, 제가 아는 분은 배우분 예, 예. 그렇죠 아주 이렇게 예. 이재용 예, 배우 네. 이재용 형님이시고 예, 예. 저랑 오랜 좀 친분이 있으신 분인데 네, 전혀 사실 음악과는 또 거리가 먼 분들하고 그렇죠. 이렇게 친분이 계셔가지고 예, 예.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게 이제 제가 그 홍일 씨 아시다시피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싱어게인 하기 전에 실직자로 1년 지내기 전에 한 8년 정도 라이브바를 이렇게 네, 이제 아르바이트 이제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그때 알게 되신 분 중에 한 분이기도 하고 그 저희 그 워낙 그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 가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좀 많이 좀 까탈스럽습니다. 그러다 우리 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는 네. 스타일이 아니고 친구가 별로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인연이 되게 되면은 재용 형님하고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6년, 17년 정도 네. 돼가고 그때 또 그 옆에 계시는 분은 그 부산 중전차 파이트 아닙니까? 파이트. 예, 이종격투기 선수. 예. 예. 이제 그 형님이 초창기 그 프라이드 혹시 보셨어요? 프라이드라고 입식 타격 일본에서 하는 거 이제 그때 갑자기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 형이 부산에서 저희 밴드 연습실을 제공해주고 네. 그 레슬링 훈련장을 아~ 연습실로 제공해주고 저희 매니저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갑자기 그러니까 원래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예. 아시안 게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가 하여튼 대단하신 분인데요. 네. 갑자기 경기장 TV에 나와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아, 그 이전의 일이구나. 예, 우리 이전에 밴드 했었고 밴드 했었고 늑대 밴드라고요. 늑대 밴드. 예, 예, 예. 밴드 잘 아시잖아요. 밴드를 20년 이상 하셨으니까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은 예, 밴드를 지속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래요. 뭐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고 네. 안 좋은 거는 잊어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 형님들하고 오랜만에 번개를 해가지고 네. 아니 카메라를 들고 오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본인이 무슨 방송을 한다고 네. 그래? 그럼 나도 그냥 휴대폰만 켜가지고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아시다시피 인스타 소통을 좀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고 건수다 그래서 반갑더라고 나는 올렸죠 네. 예. 뒤늦게 봤지만 근데 또 그렇게 주변에 유명하신 형님들이나 지인분들은 다음에 귀하게 그분들을 귀하게 모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너무 좀 그런 인스타 이런 데 근데 흔쾌히 형님들이 네. 해주셔서 아 준 씨 찐팬이구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노래 우리 서로 응원해주고 네. 나 형님 워낙 그 대배우시고 네. 네. 그래 야, 그런 인연이 멋집니다. 있어가지고 네. 계속 또 이렇게 인연을 또 이어가서 또 뭐 다른 장소에서 그죠? 네.
준희 씨가 이렇게 이제 초대해서 그분들과 이렇게 뭐 방송 같은 걸 하나 하셔도 예. 짧은 방송 말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하셔도 되게 팬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한번 해봐야죠. 예, 아, 이제 첫 곡으로 이렇게 또 준희 씨 목소리 귀한 목소리 한번 들려드렸고요. 이제 좀 사실 우리가 뭔가 계속 얘기만 하면 좀 얘기와 그 노래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참 한없이 부족한 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 안에 좀 재미난 시간을 위해서 제가 밸런스 게임을 좀 준비를 했는데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예, 밸런스 게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밸런스 게임. 예, 뭐 그 밸런스 게임이란 게 뭐 크게 고민하지 않고 정말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을 하는 건데 제가 내용을 모르는데 혹시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물론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혹시 19금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행이다. 아닙니다. 19금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유튜브 예능에 나가서 그 저기 19금 밸런스 게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박지원 선배님 너무 깜짝 놀라서 예예. 예. 그래서 밸런스가 뭔지 모르다가 인터넷에 예. 검색을 해봤죠. 예. 비슷한 문항에 그 고르기 애매한 것들을 이렇게 좀 사람 민망하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네. 고민하게 고민할 시간도 안 주고 그죠? 한번 해보시죠. 제가 그 준희 씨와 함께하는 밸런스 게임을 딱 하면 준희 씨가 빠밤 이렇게 우리가 효과음을 대신 입으로 한번 외쳐주시죠. 빠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예근 씨가 그때 효과음을 너무 적절하게 넣어줬거든. 아유, 예근이는 뭐. 예근 제가 이렇게 뭘 할 수가 없어요. 예근이는 요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초대 손님들한테 효과음을 직접 좀 요구를 할까 제가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준희 씨와 함께하는 밸런스 게임 빠밤 예 긴장된다 자 무조건 둘 중에 하나 고르는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밸런스 게임. 크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 질문 자 평생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입니다. 자 라면 햄버거 라면 이야 혹시 그냥 라면이 좋아서 저는 라면을 너무 사랑하고 라면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지금 홍데이트 나온다고 해서 이틀을 면을 지금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근데 라면을 얼마나 제가 좋아하냐면 네.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학교 앞에 무서운 네. 아저씨가 계셨어요. 이렇게 무서운 아저씨가 뭐 이런 아저씨 네. 계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생들한테 그때 제가 라면을 이렇게 부셔서 스프 이렇게 먹는 게 유행했거든요 그때. 그렇죠, 그렇죠. 그때 생 걸로 네. 하지 마세요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 그게 어느 순간은 향기와 추억이 돼서 그 맛도 맛인데요.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는 그렇게 버무려서 먹는 라면 땅 같은 거고 그리고 라면 살이 있지 않습니까? 살이 이렇게 사서 이렇게 잘 안 드시죠? 하긴 라면을 다양하게 먹을 수도 있네. 그렇죠. 과자로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예, 예. 사리로 사용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럼요 그 정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예, 오, 좋은 완전, 선택입니다 완전 매니아입니다 아유 햄버거는 안 돼 햄버거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무인도에 무인도? 표류했다 나의 선택은 자 뗏목 한 달치 식량 한 달치 식량 한 달치 식량 예예 예. 뗏목과 한 달치 식량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 캐스트 어웨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프로그램 예, 예. 영화를 예. 순간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처음에 뗏목을 누가 만들어 놓은 뗏목을 가지고 예. 탈출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직접 뗏목을 만들어서 부셔도 봐도 봐야 되고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야, 해풍도 이게... 맞아 봐야 되고 그 세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한 달치 식량이냐면 한 달치를 유지할 동안 다른 식량과 내가 뗏목을 조그맣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인근을 싹 한번 탐방을 해볼 수도 있고 그렇죠. 야 이게 참 신기하게 제가 이렇게 만들면서 네. 제가 질문의 답을 뭔가 준희 씨가 선택할 답 같다라는 생각에서 뭔가 내 나름대로 네. 생각을 해보잖아. 네네. 거의 똑같네. 아 그래요. 이야. 신기하네. 멋지네요. 자 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여러분들도 같이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그렇죠? 아 그런 각자의 이유를 지금 제가 하는 생각도 비슷한 예, 예. 그 만일에 뗏목을 고르거나 한 달치 식량을 고르고 했을 때의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반대로 돌이켜 보면 그럴 수 있겠네. 소심한 거야. 뗏목을 안 고르는 사람들 뗏목을 고르면 아우 나는 어떻게 하더라도 나가 볼 거야 이런 그렇죠. 도전 의식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막 개척적인 도전은 지금 별로 없어요. 음악 외에는 음악 외에는 그냥 안전하고 예 그런 거죠. 한 달치 식량을 먹으면서 뗏목도 부상해보고 좀 도모하는 좀 예 예 예 예. 만약에
그 무인도에 아무 나무가 없어. 그냥 식량밖에 없어. 식량밖에 없다. 자, 일단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예, 예. 자, 일단 한 달치 그래도 식량, 식량을 그래도 골랐습니다. 그래도 식량. 자, 세 번째 꼭 선택을 해야 한다면입니다. 자, 이게 여기에는 제가 몇 가지를 질문할게요. 외모 좋고 조금 잘 안 맞는 애인. 예, 예. 외모 빼고 모든 것이 맞는 애인. 두 번째 후자를 선택하죠. 후자를 하겠습니까? 예, 예. 예, 또 넘어 바로 넘어갈게요. 예. 자, 화났을 때인데요. 버럭하는 애인, 말 안 하고 꾹 참는 애인. 저는 딱 중간이 좋은데. 예. 아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요? 네. 좀 꾹 참는, 꾹 참는. 꾹 참는 애인. 예. 자, 이상형을 만나고 친구가 없기. 평생 이상형을 만났는데. 아, 이상형을 만나고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상형을 선택, 친구보다 이상형을 선택을 하는 거지. 이상형을 선택했다. 자, 평생 솔로지만 친구가 많다. 저는 이상형. 친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요. 역시. 자, 머리를 자르고 수염 기른다. 수염을 깎고 머리 기른다. 잠깐만,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깎는다. 깎는다. 아,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기르고. 수염을 깎고 머리를 기른다. 저는 첫 번째일 것 같은데. 예.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기른다? 예. 요, 이건 예상치 예. 못한. 왜냐면 저는 그 예전에 그 짧은 머리 평생 스포츠로 다녔었거든요. 그렇죠. 보긴 봤죠. 근데 예. 제가 그냥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예. 그냥 좀 뭐 착하고 그냥 약간 좀 다른 거 할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염은 좀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거고 머리는 사실은 저는 홍희 씨한테 이런 말씀 드린 적은 없지만 각자가 머리에 대한 철학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저는 그냥 세월을 느끼려고 네벨업 네벨다 둔 건데 네. 너 먹고 나가면 작가님이 혹시 머리 풀면 안 돼요? 싱어 개인 나가면은 피디님이 머리 한번 풀어봐요. 뭐 이렇게 된 거야. 아, 나름 머리에 어떤 주문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저는 머리를 묶고 갔다니까요. 아, 묶고.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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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렇게 미련은 없어요. 근데 그쵸. 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월 가는 거 느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부질없이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네.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건 없고 그쵸.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머리라도 이렇게 하고 세월이 느껴지니까 맞죠. 예, 별난 거죠 뭐. 어쨌든 자 지금 보면 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충 설명을 해주셨고. 아까 뭐 이상형도 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네네네. 자 버럭하는 애인과 말 안 하고 꾹 참는 애인 중에 꾹 참는 애인 이 중간이 좋긴 한데 뭐 우리가 선택권이 지금 둘 중에 하나라서 차라리 말 안 하고 꾹 참는 애인 예 제가 조금 나이가 젊었으면은 버럭하고 버럭하는 애인들은 뒤끝은 없어요. 순간적으로 버럭 해버리지. 그런데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버럭하고 버럭하면 내가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 근데 저는 사실은 오히려 저를 눌러주고 저를 그렇죠? 컨트롤 하고 좀 지혜로운 여성이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 더 이렇게 참 그런 짝이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내면에 이 강직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참는다. 아이고 요놈아 언제 철들래 이러면서 네. 오냐 이러면서 참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한번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하죠. 예. 근데 너무 참고 얘기 안 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야 뭐 그냥 밸런스 게임인데 뭐. 복잡하게 이야기. 제가 깊이 빠지고 있어 지금. 네, 네, 네. 자, 근데 외모 빼고 모든 것이 맞는 애인을 선택을 한 거죠. 예. 왜냐면 모든 것이 맞는 애. 그 저는 과거에 우리가 또 음악을 하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훨씬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멋있으시고 잘생기셨지만은 우리가 또 나름대로 음악을 하면 또 이성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하니까. 좀 외모적으로도 이쁜 여자분들도 만나봤고, 네. 예, 되게 좀 뭐 섹시하고 이쁘고 뭐 이런 분들도 만나 보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아니 이거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 방송입니다 방송 예. 근데 그게 그 저도 사실은 어디 가면은 얼굴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면 막 구구절절이 다른 이야기 필요 없고 근데 얼굴 말고 얼굴은 좀 질릴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예. 저 얼굴에 막 저렇게 나오고 사람을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아니면 이해를 못하고 네. 그런 건데 오히려 저 사람이 좀 정이 가게 하는 행동 네. 저는 그런 거에 좀 매력을 느끼는 것도 있어요. 네. 네, 예. 우리 지금 준 씨에 대해서 이게 뭐 조심스러워서 사실 인물 누구누구를 뭐 고르라는 거는 좀 그게 있어서 홍 씨가 예. 질문할 때
특정 어떤 아주 그 비주얼적인 분을 선택을 했다면 제가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좀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완전 이쁘시진 않지만으로 네. 제가 가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네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초능력을 얻게 된다면입니다. 초능력. 예. 네. 자, 10초 후에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과 10초 전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한 번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그냥 추억하는 거지. 추억. 네, 미래로 선택하겠습니다. 10초 후에 미래를 본다. 네. 차라리 뭐 10초 후에 미래가 낫지 10초 예. 전에 과거 말라고 뭐.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저도 살면서 진짜 뭐 황당한 교통사고도 당해보고 10초? 아니 2-3초만에 그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하긴 그래요. 그거를 예, 우리가 예. 그 사실 어제 그 홍데이트를 이렇게 하루 앞두고 이제 저녁에 연습하고 네.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한번 다시 건반 쳐보고 야 우리가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일찍 자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제가 좋아하는 또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저는 영화 하나를 쉬었다가 몇 달 쉬었다가 그래서 영화 하나 한 30편 이상씩 봅니다. 계속 예 한번 볼 때 예 볼 때마다 아이고야. 그래서 대사까지 외울 정도인데 그 시간에 대한 영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꿈의 시간 네. 현실에서 5분이 뭐 꿈에서 뭐 1시간 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10초면은 어마어마하지. 야 역시 뭐 하나 하나가 이게 굉장히 뭐 짧게 짧게 넘어가지만 대단한 또 나름의 철학을 기준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정희 씨가 홍일 씨가 계시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근데 보는 사람들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로 돌아간다면입니다. 유년 시절로 또는 청년 시절로 유년 시절로 유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 그 이유는 네. 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좀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댁에서 외할머니가 저한테는 또 한 분의 어머님이실 정도로 그때 이제 초등학교에서 우리는 제가 영도에 있었거든요. 네네네. 부산에. 부산에 영도에. 그 영도의 초등학교에서 이제 3년을 다니고 네. 학교에 그 동물원 있었어요. 뭐 공작새도 있고. 그러면은 이 아이가 김준이가 네. 이제 친구 없이 내성적이니까 수도가에서 이렇게 비누 거품으로 장난도 쳤다가 막 숨어서 막 곰 같은 것도 보고 막 이런 가서 그 좀 다독여 주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네. 청년 때는 내가 보니까 얘가 너무 화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막 근처도 가기 싫고. 근데 이 생각 저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린 한번 안아주고 너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네. 이렇게 그 대신 오래 걸릴 거야. 그래요. 네. 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정호일 같은 아들 두기, 정호일 같은 아빠 만나기. 정호일 같은 네. 저는 아빠도 좋고 아들도 네. 좋은데 네. 아들로 하겠습니다. 아들로 네. 정호일 같은 아들 두기. 왜냐하면 네. 요즘에 그런 질문이 많거든요. 네. 자식이 착한 게 첫 번째냐, 네. 아니면은 영리한 게 첫 번째냐. 네. 근데 정홍일 씨는 바르고 착하면서도 아주 지혜로운 면이 있어서 내 아들이 저렇다면은 내 결혼도 안 했지만 만약에 근데 난 딸이 좋은데 딸이 좋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 정홍일 같은 딸이 있으면 좋겠다. 정홍일 같은 딸 알겠습니다. 정홍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잘생겼는데 네. 노래는 꽝입니다. 못생겼는데 노래는 월드스타. 내가 어떤 선택한다면 내가 그렇게 아 다시 태어난다면 네 다시 태어난다면 잘생겼는데 노래는 꽝 못생겼는데 노래는 월드스타. 사실은 그 저는 무조건 두 번째죠. 왜냐면 월드스타, 예. 그 특정 가수를 말씀드리면 네. 그 팬분들이 또 홍데이트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언급하진 않고 예. 그 가수가 데뷔 전하고 데뷔해서 노래를 잘하고 이렇게 무르익어 갈수록 잘생겨 보여요. 사람은 특히나 가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인물보다는 갖고 있는 게 더 네. 중요하고 자기가 가지고 요거를 확장시키면서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내면 그렇죠. 노래는 사실은 맞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래에 대한 한이 그렇죠, 있을 그렇죠. 거예요. 네. 아마 우리 대한민국 명창 선생님들도 돌아가실 때까지 득음을 못했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무조건 노래지. 네, 노래죠. 네. 못생겨도 된다. 오케이. 근데 뭐 어느 정도 자 그럼 못생겨도 된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자 기회를 얻는다면입니다.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예, 예. 가장 최악인데 고통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는 기회.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가장 최악의 고통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는 기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통스러운 거를 피한다는 그 개념이 뭔지는 알겠는데 예. 그 질문의 의도는 알겠는데 사실은 그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들은 왜 그냥 슥 지나가다 뭐 잊혀지는 거라는 거를 이 나이에 더 깊이 네. 느끼는 거고 그래서 뭐 고통스러운 걸 피하기보다는 좋아요. 아 멋집니다. 그러니까 한 70%가 저하고 그 이 선택이 좀 비슷해요. 근데 홍일 씨 네. 밸런스 게임이 너무 재미없다. 뭘 이런 걸 좀 더 좀 재밌는 걸 하지. 아니죠. 이거는 예. 제 게임이 이제 예. 재미 예. 재미와 근데 준희 씨를 조금 더 팬분들에게 아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중에 선택이지만 굉장히 이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런 면에서는 질문이 좀 날카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 성격을 테스트하는 것 같은 느낌도 아니죠. 성격보다는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나의 철학과 나의 생각과 근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도 예. 네. 어떻게든 우리가 재미있게 하려면 누군가 하나 한 분 있어야 돼. 예근 씨가 분이 한 분 있거나 네. 그런 분이 있어야 되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시간.